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켓의 이시선의 이순남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개발 전략은 타사와 꽤 다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개발 전략이 타사와 어떻게 다른지를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개발 어프로치에서 몇 가지가 다릅니다. 가장 다른 부분은 누가 뭐라 해도 기술적 차이의 하나인 센싱 방법이 될 것입니다. 외부 8개의 카메라에 의존하는 테슬라의 독창적 방식과 라이다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웨이모 방식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자율주행 기술이 라이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테슬라 방식과 웨이모로 대표되는 비테슬라 방식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카메라와 라이다 어느 것이 더 우수한 것인지, 그래서 테슬라가 최고다, 웨이모가 최고다 식으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웨이모를 포함하여 많은 업체들은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 엔진 차를 중심으로 먼저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여 왔습니다. 웨이모는 크라이슬러 퍼시피카 미니밴을 기본으로 하여 레미 프로마스터 그리고 전기차 제규어의 아이페이스를 기본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차와 전기차를 혼합형으로 개발하고 있는 반면 테슬라는 처음부터 100% 전기차를 기본으로 개발하여 왔습니다. 개발 부담, 효율의 이슈는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테슬라는 자사 차량에 중점을 두고 개발을 하는 소위 자사 우선 개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웨이모와 바이두 등은 자사와 타사에 자기 기술을 라이선스로 제공하는 혼합형 방식, 즉 플랫폼 판매형 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웨이모는 크라이슬러, 제규어, 볼보카를 중심으로 테스트해왔고 르노, 닛산과는 제휴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웨이모의 기술을 활용하여 자율주행차를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바이두는 토요타, 혼다, 폭스바겐 등 세계 100여 개사와 아폴로 연합을 구성하고 있고, 오토엑스도 중국의 상해기차, 동풍기차, BYD와 체리, 중국의 FCA와 스웨덴의 전기차 메이커 NEVS와도 제휴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사 우선 개발 형태처럼 보이지만 자회사를 통하여 기술을 전개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웨이모와 함께 레벨 4 기술을 리드하고 있는 크루즈는 GM의 자회사입니다. 혼다는 여기에 출자하고 있고 GM과 기술 제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이용하게 됩니다. 포드도 자회사 아르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폭스바겐에 자율주행 기술을 제공하고 전기차 MEB 플랫폼을 받는 형태의 상호 업무 제휴를 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현대차는 앱티브와 공동 출자한 모션을 활용하여 운전자 없이 무인주행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글로벌 판매 1위 업체인 토요타는요. 토요타는 자회사 토요타 리서치 인스티튜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은 미미한 편입니다. 토요타는 토요타가 출자한 중국 포니와 미국 오로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보입니다. 다음은 거의 모든 것을 사내에서 개발하는 방식, 소위 수직통합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격인 테슬라와 타 업체와 분업을 해야 하는 다른 업체들의 개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량 개발에 뛰어난 기량을 보여왔던 기존의 자동차 메이커들이지만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서는 지금까지의 축적된 경험을 거의 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향후 기술 개발의 핵심 분야인 자율주행 운전 기술에서 소프트 성능이 경쟁력을 가를 것이기 때문에 그 개발 규모는 매우 큽니다. 소프트와 하드의 주역이 아닌 조역이 되는 개발 체제로는 도저히 대응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딥러닝 등의 신기술을 중심으로 알고리즘의 진화도 대단합니다. 차량 개발처럼 5년 단위로 새로운 것을 내놓아서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를 자사가 개발하고 어느 부분을 타사에 맡길 것인가, 신규 업체를 포함하여 분업과 통합을 둘러싼 전략적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웨이모를 맹추격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빌아이와 미국이 엔비디아는 적극적으로 분업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BMW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소개드렸지만 2016년 인텔과 모빌아이와 제휴하여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런칭되는 전기차 BMW iX에 레벨 3 기술이 적용되지만 레벨 4, 5에는 센서에서 라이다 수를 확대하고 자율주행 ECU의 연산 성능을 대폭 향상시켜 대응하고 있습니다. 벤츠는 엔비디아와 협업하여 ADAS와 자율주행 기술을 대응할 통합 ECU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올인은 1칩당 200 TPS, 초당
200조 회의 딥러닝 연산이 가능합니다. 벤츠는 소프트와 검증 환경 등 많은 부분을 엔비디아에 의존하는 형태로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업체에게 주도권이 넘어가는 형국이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반면 테슬라는 자율주행차 개발에도 수직 통합 전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독자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려면 수직 통합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방법은 테슬라 이외에는 누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운 전략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 막대한 투자비와 천재적인 기술자가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고도의 제조 프로세스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를 지휘할 강력한 리더십이 없으면 성공시키는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테슬라는 도대체 무엇을 자사에서 만들고 있을까요? 우선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한마디로 이야기하기엔 엄청나게 범위가 넓습니다. 우선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컴퓨터를 움직이게 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차에 장착되어 있는 센서와 각 센서로부터 모아지는 데이터를 종합하는 소프트웨어. 이 데이터를 차량 측면에서 해석하기도 하고 또는 서버에 보내기 위하여 그 데이터를 압축하기도 하는 소위 엣지 컴퓨팅이라 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차량 전반 거의 모든 부품을 소프트웨어에서 제어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서버 측을 보면 이 데이터를 모든 테슬라 차량에 응용하기 위한 프로세스 또는 개별적으로 테슬라 차량 한 대를 위하여 프로세스를 하는 소프트웨어도 필요합니다. 지도 데이터라든지 네트워크 경위로 들어오는 여러 데이터들을 프로세스하는 AI를 이용하여 가장 최적의 답을 내기 위한 프로세스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디지털 트윈이라 불리는 현실 사회와 쌍둥이 관계가 되는 디지털 사회가 생기면서 엄청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뮬레이션에 의해 최적의 행동, 베스트의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것을 순식간에 행해서 해당 차에 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소프트웨어 분야는 끝이 없을 지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드웨어 조달하는 것도 있고 테슬라가 직접 개발하는 것도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러한 최적의 결과를 보면서 선택하는 프로세스를 늘 진행하여 왔습니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을 시작할 때 시스템으로 모빌아이 부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모빌아이가 인텔에 인수되면서 잠재적인 경쟁 상대로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모델S의 사고 원인 분석과 관련하여 테슬라와 모빌아이는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면서 크게 다툰 일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원하는 방식, 원하는 시간에 개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시스템 보드도 만들어버렸습니다. 최초 단계에서는 엔비디아로부터 주요 칩을 사용했습니다만 그러나 3세대부터는 테슬라 독자 개발에 의한 SoC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와 초음파 센서는 아직 외부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용관리나 성능관리는 100% 테슬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카메라만을 사용하면서도 완전 자율주행을 실행시키겠다는 것은 AI를 통한 딥러닝을 통하여 실제 사람이 눈처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테슬라는 도조라는 슈퍼컴퓨터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는 1년 이내에 버전 완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만들어지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하는 일본의 부학 컴퓨터보다 두 배의 처리 능력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만들기 위하여 테슬라는 독자의 반도체 칩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칩과는 별도로 독자의 칩까지 만들어 AI의 기계학습을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타사와 다른 길을 걸으려고 하면 그것은 수직 통합밖에 없다는 것이 테슬라 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최초에는 먼 길로 보였지만 최종적으로는 그것이 가장 지름길이라고 테슬라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전략의 차별점은 단계적인 장착 개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한정된 고객에게 릴리스된 FS 베타 버전이 장착된 차량은 다른 사람이 타지 않는 아주 새로운 차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4년 전부터 모든 테슬라 차량에는 이 FSD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하드웨어가 장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200m 앞까지 볼 수 있는 레이다, 8대의 카메라, 12대의 초음파 센서들, 그리고 강력한 컴퓨터 말이죠. 이 컴퓨터는 4년 전에
개발될 당시에는 최신 시기였지만 지금은 테슬라 독자의 칩이 탑재되어 있을 정도로 개선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판매된 차가 이미 100만 대를 넘고 있습니다. FSD가 지금 베타판이지만 풀 버전이 릴리스되어 모든 테슬라 차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테슬라 차는 이미 100만 대 이상이 도로를 달리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아주 새로운 기술을 탑재한 차를 런칭해서 100만 대를 판매한다든지 보급시키는 데는 보통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기대 속에서 현대차의 아이오닉5가 런칭되었습니다. 국내 시장에선 이틀 만에 완판되었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편이지만 현대차의 아이오닉5의 글로벌 연간 판매 목표는 8만 대입니다. 단지 한 차종으로 비교하는 것이 좀 뭐합니다만 100만 대를 팔려면 12.5년이 걸리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 상황이 아니고 시뮬레이션 한 결과이니 오해는 마시고요. 만약 현대차가 오늘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아이오닉5를 런칭한다고 발표했다 하면 이 차를 100만 대 판매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현대차의 고객은 아마 현대차를 타고 있는 고객으로 한 번도 자율주행차를 타본 적이 없는 고객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고객들을 설득하는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해야 합니다. 고객들이 체험을 하면서 입소문이 나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100만 대를 판매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슬라는 소프트 업데이트만으로 언제든지 FSD를 작동시킬 수 있는 차가 100만 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차의 예와 테슬라 차이 아시겠죠? 물론 그 중에는 FSD가 완성되었다 해도 고객들이 택하는 타이밍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모든 테슬라 고객들은 자기에 맞는 시점에서 자기가 타고 싶을 때 서비스 센터에 가지 않고도 자기 집에 있는 와이파이로 그것을 업데이트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객들은 FSD 기능을 바로 한 번에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화된 오토파일럿의 기능을 먼저 써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 기능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써보고 좀 익숙해진 후 FSD를 원하면 다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별도 요금을 내야 합니다. 차에 따라서는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도 유료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테슬라 고객 중에는 이미 FSD의 요금을 지불한 사람 이 FSD가 완성되면 바로 구매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몇십만 명 정도 있습니다. 모든 테슬라 고객들이 선택의 자유를 이미 갖고 있다는 점, 이것이 테슬라 OTA의 진정한 강점이며 대단한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계획하여 하드웨어를 장착하기 위한 투자를 테슬라는 4년 전에 이미 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테슬라 자율 운전 전략의 또 하나의 차별 요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뭐 그런 거 만들면 뭐해? 국별로 지역별로 법제도가 안 되게 돼 있는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테슬라가 발표하는 기술은 나라별로 지역별로 결정된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는 무엇이 가능한 것이고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작년 10월에 배포된 FSD 베타 버전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테슬라의 방법은 미리 실내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그 법 규제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의 내용을 릴리스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술과 법률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닭과 계란 관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편이 이니셔티브를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법률 제정을 기다리고 법에 따른다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소극적인 어프로치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테슬라와 타사는 어프로치가 다르기 때문에 테슬라는 단지 기다리고 있으면 그 법규 제도의 결정 방식이 테슬라에게 딱 맞게 결정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사보다 먼저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테슬라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을 만드는 사람들은 전혀 자율주행차 같은 거 본 적도 없고 운전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법 규정을 만들 가능성은 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차량이 작동법이나 자율주행 판단의 방법 등 기술의 내용을 알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당연 그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라는 사람은 리스크를 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에게 있어 공무원들이나 정치가들은 그들이 고객이 됩니다. 이러한 관계로 전부는 아니지만 대개는 그러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만 말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는 어떻게 하든 책임을 지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에서 완벽하게 100%라는 세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의 에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에러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완벽하게 AI가 만드는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인간이 주로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에러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보다 10배 안전하다든지 30배 안전하다든지 말해도 그것이 예를 들어 연간 3건이 사고라도 발생하게 되면 그 봐라 자율주행 기술은 위험한 것이라고 내가 안 그랬냐 라는 식으로 문제가 커집니다. 또한 뉴스로 옮겨가 국민 전체의 생각을 바꾸게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멘탈적인 부분이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수습해 나가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도 우리는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올해 1월부터 자율주행 레벨 3에 대한 국제기준 WP29가 발효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보다 앞서 20년 7월부터 레벨 3 차를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벨 4의 규정에 대해서는 미국이 미국 국가규격협회와 미 보험업자 안전시험소에 의해 20년 4월 ANSI UL4100이 발행되면서 미국이 가장 앞서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레벨 4에 대한 세계적인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은 공도에서 레벨 4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법 정비를 진행하여 22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레벨 4에 대한 법 정비가 늦어도 25년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테슬라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실체를 만들어서 실제로 운전하게 하고 체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항상 개선해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테슬라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테슬라의 방식, 웨이모의 방식 중 레벨 5에는 누가 먼저 도달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